모트를 옮겼을 때 생기는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. 전압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. 첫 번째 솔라셀 3개를 측정해 보겠습니다. 어? 왜 안 생기지? 왜 안 생겨? 잘못했어. 어? 왜 이래? 어? 아, 그래, 생긴 거. 두 번째 솔라셀 3개를 측정해 보겠습니다. 이로써 모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갈게요. 모터를 분리시킨 후 전류를 측정해 보겠습니다.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. 아니 너 지금 이거 제대로 재고 없지 않은가? 높이 나옵니다. 이로써 모터에 문제가 있습니다.